안녕하세요. 아, 나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작은 크기의 어떤 학문적 영역이고요. 의학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메신저 RNA 백신의 전달, 인체에서 그것이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체 현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뇌과학에서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징 기술, 자극 기술, 혹은 치료 기술까지 가능하게 되는 융합 과학의 어떤 가장 큰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신저 RNA라는 어떤 특별한 그 코드를 가지고 백신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달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신저 RNA라는 그 유전자 정보를 나노 캡슐, 한 100나노메타의 캡슐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체에 넣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 금은 보석을 이런 캡슐에 넣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가능하게 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뭐 많이 과학자들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아마도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그 흥미,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하나는 어떤 그 도전, 챌린지.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쉽기보다는 좀 어렵지만 새롭고 과학적인 학문적 중요성을 이제 많이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창의성하고 좀 관련이 되고,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덜 했거나 덜 봤는데 뭔가 그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을 때 이제 시도를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과학의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그 마무리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지식들이 저희가 하는 연구 혹은 주변 과학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 그런다면 항상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과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이제 그 완숙된 어떤 상황에서의 벌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저희 역시 예를 들어서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나노 입자 연구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를 시작해서 90년대 후반에 했을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중요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20~3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축적된 지식을 만들어냈을 때는 새로움이 덜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뭐 양자점의 경우에는 아마 나노과학 혹은 나노화학의 거의 시초? 시효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근데 흥미로운데 저희가 이미 다른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과학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팔로워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물질도 나노 크기 영역에서는 새로운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양자점을 가지고 이미 선두주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 자체를 바꿔서 하는 시도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챌린지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리워딩한 그런 어떤 여정? 전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유전학은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뉴런의 어떤 신호를 이제 제어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유전공학적인 기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노 과학에서 필요한 나노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그 융합된 어떤 과학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결정체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뇌과학, 뇌과학은 가장 어려운 과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지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챌린징 하지만 도전적이지만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성과는 매우 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제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극을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방법, 그리고 빛을 이용을 해서 이온 채널을 엿닫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뇌에 있는 뉴런의 이온 채널을 자극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이 세 번째 자기 유전학은 비교적 새롭습니다. 새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그 자기장의 전달 그리고 자기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기장이 몸에 혹은 뇌의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그 나노를 이용을 해서 이온 채널의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광유전학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빛을 이용을 해서 뉴런의 이제 이온 채널을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졌죠. 근데 자기장의 빛은 잘 아시다시피 침투력이 이제 굉장히 인체의 침투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물론 정밀하게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어떤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온 채널을 여닫는 그런 것은 어떤 자연계에 있는 어떤 자기 수용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빛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뇌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이뮨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활성화하는 다양한 데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유전학은 새로운 어떤 뇌과학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전학은 이제 유전공학법을 이용을 해서 뉴런의 이온 채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자석 나노 입자를 이온 채널에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기 수용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영어로 마그네토 리셉터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 외부의 자기장에 감응을 해서 이온 채널을 여닫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고 저희가 이온 채널을 원격으로 그리고 무선으로 리모트하게 뇌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과학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데 처음에 이제 가설이 있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이제 과정은 어떨 땐 짧지만 어떨 땐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자기유전학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자기장에 감응하는 물질을 잘 만들어야 되고 나노과학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유전공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뉴런의 이온 채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자기장에 감응하는 이 수용체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이게 뇌과학에 정말 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그 뇌에 관련된 실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나노 물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다양한 그 융합 학문으로서 이제 그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6년이라는 시간이 긴 듯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그 단계 단계별로 학문적으로 이제 그 성숙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뭐 그 긴 듯 하지만 뭐 여러 학생들이 관련되고 여러 연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학적인 그 흥미 그리고 문제 해결에 가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적절한 그 스트레스와 즐거움 문제 해결을 하죠. 한 스텝 한 스텝 그러면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그런 예. 그래서 뭐 이게 그 한 번에 연구가 되는 거는 절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 과정을 이제 스텝을 밟아가면 결국에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가설이 맞을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그게 틀렸을 때 또 다른 어떤 과학적 사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거 역시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학생들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포스닥들 연구원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또 거기서 인내하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 긍지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한테는 뭐 6년 그러면은 긴 듯하지만 학생들은 그 더 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 포스닥들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죠. 저는 이제 그 나노 화학자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의학이라는 이제 큰 어떤 분야를 이제 접합을 시켜야 이제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자 그리고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화공 혹은 신소재 공학자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의학을 할 수 있는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만약 나노화학만 한다 그런다면 이제 화학 혹은 뭐 길게 봐서 이제 뭐 소재 범위까지는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이제 의학까지는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BS를 하면서 이제 달라진 것은 IBS는 그룹 리서치 그리고 팀 사이언스를 이제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학, 물리, 생명공학,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BS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룹 리서치의 융합과학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나노의학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면 이 나노의학이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뇌과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재미있는 어떤 예를 보여드리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